정말 오랜만에 앞머리를 잘랐어요. 진짜 여름여름의 이후에 처음인데 제가 원래 테스트 촬영할 때 조금 더 학생 같은 느낌의 앞머리였는데 너무 귀엽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바꿔봤습니다. 반짝인 과일이 손도범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너무 잘 준비해주셨다. 오늘 입술이 제일 촉촉한 날이네. AS 학교 연주가 많은데. 네, 여러분. 유니가 분발을 했습니다. 한번 발래요. 엄청 끈적끈적하게 나와요. 망가진 방.
외모감 없네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긴 해요. 컨셉이 다 번진 그래서 보면은 다 더럽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마스카라도 일부러 막 다 닿게 이렇게 칠하고 아까 애들 찍어놓고 약간 분위기가 너무 좋게 나와요. 이번 사진 정말 기대돼. 오늘 컨셉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첫키 같다고 하기가 좋고 여친답다고 하기가 실현당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사랑이 있어 감사합니다. 다 제가 직접 낙서를 했습니다. 사인에 글씨를 직접 못 쓰는데 여기서 저의 글씨가 발휘하네요. 잘 쓰면은 이상하네요. 역시 제가 써야 하나봐요. 어머 어머 나 어머 이렇게 생겼구나. 머리색이랑 조색이랑 조기야마 날 좋아했어.
진짜. 진짜. 그래서 저도 이만큼 늘려달라 했어요. 잘 찍었다. 아니야, 진짜 이래 그냥 실제로 보고 싶지 않다고. 예쁘다, 예쁘다를 연말해주고. 아니, 근데 진짜 예뻐서 보여. 이거 진짜 제 걸 만들어줬어요. 제 생년월일. 어떻게 탄생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우리 버디들 지금은 노래를 듣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다. 안녕,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틀 동안 아주 정말 많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뭔가 기분이 새롭고 예쁘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시도해보지 않고 나는 이거 지금 로 체크를 하겠다. 아니야. 많이 기대해주세요.